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저희 집에 두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건 정말 좋은데 그 뒤에 숨겨진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인데 강아지는 매일 산책시켜주고 밥 주고 물 주고 놀아주고 대소변 치워줘야 하고 고양이는 매일 놀아주고 밥 주고 물 주고 화장실 청소해줘야 되고 등등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일이 줄어든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반려동물 스마트 자동 급식기 바람펫 밀리 제품입니다. 원래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을 때 밀리 한 대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게 되면서 사료를 초반에는 수동으로 줘봤거든요. 이게 은근히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집에 밀리 제품 두 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제품, 이 두 번째 제품을 사용을 하기 전에 혹시 밀리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밀리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람펫 밀리 제품 두 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품 외관부터 보게 되면 화이트 색상으로 이루어져 매우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용으로도 안성맞춤이죠. 전면에는 세 가지 밝기로 조절 가능한 LED 링이 있다 보니 밤에 무드등으로 활용하기도 좋았습니다. 사료 나오는 식기를 별도로 세척 가능하도록 분리가 가능합니다. 밀리가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사료 그릇이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세라믹 재질의 사료 그릇도 출시를 했길래 저는 세라믹 그릇 두 개까지 추가로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리 제품 높이가 반려동물한테 딱 알맞아 보이죠? 만약에 이 높이를 낮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받침대를 없이 아니면 아이들이 낮아서 밥 먹는 게 좀 힘들어하면 받침대만 별도로 구입을 해서 높이를 조금 높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받침대도 일체형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 갑자기 막 정전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콘센트가 뽑혀 있거나 그러면 또 밀리가 동작이 안 할 수도 있겠죠. 이 밀리 제품에는 비상용 배터리를 넣어두는 곳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예약된 시간에 맞춰서 사료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웠는데 만약에 정전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밥은 항상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의 핵심 기능들, 제가 타사 제품 말고 밀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 저울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료를 측정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저울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단위를 포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포션, 두 포션, 한 움큼, 두 움큼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강아지가 어느 정도 사료를 먹는지 그런 걸 구분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그람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별도의 저울에다가 그 사료를 일일이 재봐가지고 양이 얼마큼 되는지 수고스러움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저울까지 내장이 되어 있고 알아서 그람수까지 다 측정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알맞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기에 이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개별로 등록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주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식사를 평소에 얼마큼 하는지 그런 정보를 병원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정보를 제출할 때 매우 용이했습니다. 이 제품이 블루투스 통신이 아니라 와이파이 통신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서도 앱을 통해서 아이들의 식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추가 급여 기능도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료도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집이 아닌 외부에서도 말이죠. 아이들이 밥을 먹게 되면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밥을 먹었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다 먹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푸시를 통해서 식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했거나 이런 알림까지 알려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까먹고 있거나 집을 비웠을 때 내가 앱을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나한테 알림을 주다 보니까 이 또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앱 설정을 보게 되면 밀리의 다양한 기능들을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입맛에 따라 수정을 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네, 그 점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바람펫에서는 밀리 제품 이외에도 피트니스 제품도 있고 CCTV 로봇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피트니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종종 아이들 놀아줄 때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밀리 제품 말고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을 하게 돼도 한 개의 앱에서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컨트롤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게 이 밀리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밥 주는 것 자체를 좀 까먹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밀리가 저보다 시간대에 맞춰서 정말 잘 챙겨주거든요. 제가 잠자고 있을 때도 밥은 항상 아이들한테 잘 챙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자율급식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율급식 하는 게 반려동물한테는 뭐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밀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딱 시간대에 맞춰서 스케줄을 맞춰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좋고 반려동물한테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꼭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외출이 잦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낮 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사료 지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집을 비우시는 분들은 필수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주는데 이 사료를 적정량을 지급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반려동물을 처음에 이 앱에 등록을 할 때 몸무게와 사료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추천 사료 지급 스케줄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뭐 살을 찌워야 된다거나 다이어트를 시켜야 될 때 밀리가 추천해준 사료 지급 스케줄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밀리한테 편안하게 사료 지급 자체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봤습니다.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